안녕하세요. 저희 TMI 뉴스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빔빔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하셨는데 네. 여름하면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어떤 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름하면은 태양, 그리고 바다, 물, 비. 빔빔 하면 또 태양과 관련된 안무가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짧게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햄버거 가게 사장님으로 나오신다고. 아, 맞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는 어떤 거였는지. 방금 치즈버거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편식을 많이 하신다고 편식쟁이라고 네. 알고 있는데 맞아요. 파인애플 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인애플을 구워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치즈와 파인애플의 조화는 아직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따뜻한 파인애플 좋아해요. 고기 감경 바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오해예요. 고기 감경파 아니고 저는 채소를 안 좋아한다 했더니 사람들이 그럼 고기만 먹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채소를 안 먹을 뿐이지 부황작물 또는 쌀, 밀, 과일들 네, 다 좋아해요. 고기보다 오히려 밀가루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밀가루 음식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어떤 걸까요? 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2PM 분들의 팬이시라고 준호님이 빔빔 챌린지를 또 해주셨잖아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2PM 분들의 춤을 짧게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잘 부탁해야하는데 네. 영감 얻는 순간이 되게 독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영향을 받고 만들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사랑의 춤이랑 사랑의 노래 가사를 슈가슈가이라는 만화에서 넣었거든요. 네, 하트 보는 네, 그거 조금 특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사 작곡 제외하고 네.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혹시 어떤 거인지. 저는 젓갈질이나 뭔가 야채를 많이 골라서 뭔가 그 야채 잘 때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네버랜드 제가 TMI 뉴스 왔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너무 사랑해요. 네버랜드 너무 사랑해요. 빔빔 사랑해주세요. 안녕.